자, 드디어 옷에 걸맞는 일륜도를 받았구만. 그렇다. 드디어 이 검이 나타났다. 그렇다. 내가 바로 헤키레키 이세. 제니치겠죠? 헤키레키 이세. 근데 제니치는 그 뭐야, 발톱술이 생명인데도 발톱술을 잘 못하잖아. 안녕하세요, 가타입니다. 여러분 댓글에서 네. 제니치의 일륜도를 만들어달라는 댓글 너무 많았어요. 제니치 하면은 아무래도 병력일섬이라고 하는 발도술인데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? 발도술을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고무줄이 있는데 이게 새총 고무줄이에요. 새총 고무줄의 힘으로 칼을 밀어주는 겁니다. 총 아니에요. 만들고 나서 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. 제가 칼을 만든 건지 총을 만든 건지. 꾹 눌러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B급 칼잡이님과 네. 이 발도술 대 발도술 네. 대결을 해볼 겁니다. 발도술 대 발도술? 대련입니다 이번에는. 삐! 뭐지? 발도술이라고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저희가 한국의 켄신 B급 칼잡이님을 발도술 속도로 이길 수 있을까요? B급 칼잡이님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. 이번 대결은 발도술 대 발도술, 누가 먼저 상대를 베느냐에 승패가 달린 대결입니다. 예상했던 대로 초반에는 양쪽 다 섣불리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인내심을 잃고 먼저 칼을 뽑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발도술로는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근접 전투에서 패하며 B급 칼잡이님께 1점을 빼앗깁니다. 역시 너무 성급하게 발도했습니다. 1점을 더 잃었습니다. 이번엔 B급 칼잡이님의 발도 위치보다 아래로 파고들어 득점했습니다. 칼을 역수로 뽑아서 마무리하는 B급 칼잡이님. 발도를 기다리는 손목을 노려보았습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순식간에 공방으로 1점을 더 빼앗겼습니다. 최대한 발도를 참았다가 회전하는 틈을 노려 득점했습니다. 회전 공격은 역시 허점이 많았습니다. 제 공격을 칼집으로 막아내며 순식간에 반격합니다.
이번엔 순수한 발도술 실력 차이로 배웠습니다. 공격은 성공했지만 공격은 박살난 경기로 승부가 갈렸습니다. 완벽한 패배입니다. 저도 이 캐릭터의 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요. 끔찍한 장면입니다. 아, 예.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, 근데? 신호부 같다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잘 어울리세요, 패션적으로.